어떤 업종이나 진상 고객이 있기 마련인데요. 숙박업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모텔 진상 베스트 5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진상 고객이 있기 마련입니다. 백화점에서 진상 부리다가 언론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고, 편의점, 식당, 커피숍, 영화관 등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객들인데요. 아주 힘든 고객들이죠. 오늘은 모텔에는 어떤 진상 고객이 있는지 모텔 진상 베스트 5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취객입니다. 취해도 곱게 취하면 되는데 진상 취객들이 있습니다. 욕설에 마음에 안 들면 폭력까지 행사를 합니다. 얼마 전에 모텔에서 이런 행동하면 무조건 전과자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런 취객들이 술이 깼을 때 정말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취객분들 중에는 퇴실 시간이 지나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잠이 드셔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숙박업소로는 대량 난감이죠. 계속 있으려면 객실 이용 요금을 더 내던가 아니면 나가던가 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상이죠. 두 번째는 비품 도난형입니다. 고객이 퇴실하고 나면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모컨, 충전기, 드라이기, 빗 등등. 심지어 리모컨은 가져가봤자 가정집에서는 사용이 어려운데도 굳이 그걸 가져가십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텔 물건 중에는 가져가도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객실에 비치된 음료나 일회용품, 객실을 이용 중인 고객만을 위해 담아둔 미니 어메니티 같은 것들은 가져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샘플 크기의 숙박업소 로고를 박아서 뭐 귀엽게 놔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건 가져가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절도죄입니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품 창고에 들어가서 생수 20개짜리 한 세트를 들고 가져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직원에게 부탁해서 받아야지 무단으로 가져가시면 문제가 되죠. 숙박업소 창고에 있는 물건은 숙박업소 재산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물 20병을 가져간다는 건 마실 목적으로 가져갔다고 보긴 어렵겠죠. 세 번째는 느퇴실형입니다. 늦게 퇴실하는 거죠. 시간이 다 됐는데도 퇴실 안 하는 고객은 참 난감합니다. 12시 퇴실인데 12시가 지나서 객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럼 대부분 핑계가 비슷합니다. 금방 나갈게요. 머리 말리는 중이에요. 옷 입는 중입니다. 나갈 준비 다 됐습니다. 거의 중국집에 전화하면 방금 출발했어요 수준이에요. 그리고 퇴실을 하면 되는데 또 퇴실을 안 해요.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세요. 대략 난감하죠. 네 번째는 염색형입니다. 객실에서 머리 염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숙박업소에 가보면 객실에 이런 문구가 붙어져 있어요. 보세요. 이런 스티커를 붙일 정도로 숙박업자분들께는 스트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신문지 깔고 염색해도 여기저기에 염색약이 묻을 수 있는데 객실에서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침대 위에서 염색하는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시트에 묻으면 그 시트는 다 버려야 돼요. 물론 욕실에서도 하면 안 되죠. 정말 매너 없는 고객들입니다. 돈은 아끼고 싶고 자기 집에선 하기 싫으니까 숙박업소 와서 대실로 염색을 하고 가십니다.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미성년자 고객입니다. 미성년자 고객은 진상 짓은 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진상이죠. 몰래 숨어 들어가서 혼숙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사장님들께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무조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미성년자 출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출입하려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진상 고객이라고 하면 해당 숙박업소에서 피해를 줘야 진상이라 할수 있을 텐데요. 몰래 들어갔다가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이라도 되면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 몰래 와서 엄청난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랑 불구경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보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재밌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걸 대처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어딜 가든 그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숙박업소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유용한 팁이 많습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